내 머리, 아이고. 안녕하세요. 앙드레 자자스입니다. 어우, 내 머리, 내 얼굴이 엄청 크게 보이네. 네. 좋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아니, 오늘은 좀, 이제 또, 다른 머리 좀, 어제 또 다른 스타일 커트 또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 당구수님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네, 내가, 근데 언제쯤 잘랐어요?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내나 여기 잘랐습니다. 근데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내나, 좀 손님이 좀 있었어. 그러면 내나, 어떤 식으로 예. 잘라주면 됩니까? 그러면 머리는 짧게 하되 사장님 스타일대로 딱딱. 아, 그러면 그때도 그런 말 했구나. 알겠습니다. 기억나구나. 예. 이런 말 해야 기억나요. 알았죠? 그러면 내 스타일 이렇게 그 대신 얼굴에 좀 맞게. 예. 근데 짧으면 좋죠. 최대한 다르지. 짧은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새는 추세가 예. 그뭐 크게 얼굴 두상이 상관없이 짧게 잘라는 사람들도 예, 많고요. 아니면 좀 약간 좀 올리게 자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리고 우리 소미 같은 분은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감았는 거 물어봐요. 머리 감았으면 아마 감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머리가 뒤에가 안 보이죠. 그래. 예. 아, 뒤에 볼 필요 없고 뒤에가 그냥 수색 그냥 뭐 그 제비 머리가 되거든요. 이때는 좀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막 머리가 뭐 바르고 그래 너무 또 머리를 많이 안 감고 머리 상태가 좀 안 좋은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머리를 감겨야 돼요. 자 위쪽 머리는 자 머리가 수심하여 없고 별로 안 길어서 많이 길 경우는 위에부터 하면 되는데 일단 위에하고 밑에 하는데 저는 밑에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했듯이 클립 오브 콤을 가지고 먼저 젤을 끼우지 말고 뭐 여러분 좀 이제 거의 조금 왕초보라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좀 잘하고 좀 여러분이 프로이시고 아니면 좀 손님을 많이 접해봤으면 바리깡을 대고 해야 돼요. 아니 클립을 젤을 끼워야 되는데 처음이다 할 경우 그때는 클립 오브 콤을 가지고 형태만 됐죠.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 좋아한다니까 일단 밑에 부분은 90도로 이렇게 잘라버리고 최대한 이렇게 붙듭혀 붙여서 90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살짝 덜어주면서 약간 덜어주면서 다시 짧고 좀 길면 또 약간 또 80도 가고 약간 더 90도보다 조금 더 한 85도 정도 해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울기가 느껴지죠? 이렇게 기울기 해서, 일단은 먼저 형을 만들어야 돼. 일단은, 오바쿠시라 하죠. 대략적인 컷. 이런 식으로. 귀 잡는 거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자, 이건 클립 오버컷. 바짝 되고요. 조금 시키려지게 이렇게 들으면서 위에 길어진다 생각하고 조금 넣을까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5 자 1.5를 끼워서 저 밑에는 클리프링 당연히 짧게 하려면 여기는 해야 되겠죠. 아, 짧게 길게 하려면. 근데 지금 짧은 거 좋아하니까 클리프링을 조금 과감하게 올립니다. 이렇게. 근데 원을 그리셔야 돼요. 아니면 점점 길어져야 되니까 원을 그리시듯이. 이쪽도. 그 다음에 요 위 부분을 약간 제끼면 약 3mm 오거든요. 2.5에 3. 남지 제끼버리면. 그러면 3mm째 끼워도 돼요. 어떤 경우는. 다른 또 클립 같은 것도 3mm째 끼워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길어지게 터치 올라가야 되는데 클립도 연습 많이 했죠. 이렇게 클립도는 잘해야 이렇게 시간도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그 밑에는 뭐 안 됐어요. 그 밑에는 이제 다시 이게 0 완전히 잭이 없을 때 잭이 없을 때 0이잖아. 여기서 약간 1mm 정도 했어.
총척질 하면 1.5 이렇게 돼요. 짧아져야 되니까 밑에도 조금 짧게 이렇게 치고 있어요. 클립은 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끼워 끼워서 1.5로 해서 고개 부분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붙이면 그렇지. 많이 깔끔해졌죠? 이렇게는 이제 0으로 해서, 완전히 0으로 해서, 밑으로 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쪽으로 하면서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발도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자, 다시 클립 오브 콧물 하는 거 클립링 위에 딱 제일 마지막 했던 부분을 잡아서 약간 점점점 길어지게 해. 길어지게 그럼 여기는 90도로 딱 하고 제일 끝나 처음이라서 90도 하고 나머지 조금 더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라인 생겨, 천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 보여줄 때는 알겠죠? 연습만 해야 돼. 가방에다가 연습만 하고, 사람한테도 주위 분들한테, 뭐, 통, 치킨 살좀 해가지고 연습을 좀 하고 해야겠죠. 그래야 사람한테 자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 많이 올렸죠. 오. 자, 길고도 괜찮은데, 제가 그냥 고객님이 짧은 거, 고객님이 원하는 걸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짧게 좀 가버리겠죠. 자, 클리프링. 그래서 쭉 쭉 이 뒷부분 밑부분에 조금 더 하려면 조금 더 얇은 걸로 해서 하면 되겠죠. 또는 저번에 말했듯이 약간 토끼발이 그냥 또 섬세하거든요. 토끼발으로 섬세한 토끼바늘 가루로 약간 얘를 요 청을 또 없애줄 수 있어요. 청 없애는 짓이 요 앞에 그 모델 짧은 사람 모델은 어때요? 이 하얀 가루 검은 거 여기 딱 섬 요거 이게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있는 걸로 하든지 아까 1.5 잽을 가지고 클리프링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차 저는 이게 또 갑자기 변한 것 같아요. 방법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가 배워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항상 커트는 너무 섬세해 보입니다. 이거 항상. 멀리서 봐봐가 한번 봐서 이 전체 느낌을 실루엣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눈에 다 돼. 우리 미술을 봤죠. 미술도 가까이서 배날리 이렇게 보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멀리서 하면 샥 물 한 잔 마시면서 자기 뭐야 자기 다리 폭으로 두 폭 정도 멀리 떨어져서 보잖아. 미술하신 분은 알아요. 그래야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중요하지 부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밑에는 바짝 빼고 요거 더 얇은 거 빗도 있어요. 이걸로 하면 되는 하면 돼요. 있으면 자 그럼 저는 이걸로 한번 볼게요. 최대한
됐고. 됐어. 그 다음에 컬리플링 한 번만 더. 뭐. 컬리플링 한 번만 줘. 컬리플링. 1.5 해가지고, 컬리플링. 이번에는 한 3 정도 할게요. 3 째면 요렇게 제끼면, 한 제끼면 밑으로 제끼면, 요 넓어, 좁아지다 넓어지죠. 이게 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는, 아니면 이렇게 조절하면서 2도 하고,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위에는 당연히 지금 머리가 숱이 많은 편이죠. 그럼 잘라주고 커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위에 놔두고 자꾸 밑에 깔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먼저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라인은 손님이 내 생각에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오셨잖아요. 오는 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튜닝 가위로 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뭉쳐있고 그래도 멀리서 봤을 때 자, 요거 요 머리 좀 잘라줘야겠죠. 이건 잡고 가운데 정중순 라인 잡아가지고 자, 1cm 정도 포인트 끝을 자를게요. 옆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쭉 잡아서 쭉 쭉 반 나누고 처음에 이렇게 연습해야겠지. 반 나누면서 그 다음에 또는 뭐 팍팍 해야 됩니다. 저 영상 보듯이. 근데 오늘은 좀 정수 드려볼게요. 반 나누고 이쪽 했죠. 반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cm 정도만 더 많이 넣죠. 그 대신 그 다음에 바로 약간 이제 싱글링 컷으로 스위치고 콩으로 할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이기 되잖아. 죽어주고 이제 싱글링 컷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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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에 또 탈모가 좀 있으시네. 그래서 이런 것도 평소에 잘 보고 해야 돼. 길이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짧은 거를 좋아하시니까 일단 가감을 잘라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보고, 이런 식으로 잡기도 하고, 밑에는 편, 밑에는 이렇게 잡고요. 조금 올라가면서 이렇게 잡아야 이게 좀, 여기 좋아요. 뭐, 이래 할 수도 있어. 근데 일단 그거는 자, 기호에 따라 하면 되고요. 이걸 잘 짜는 게 중요하니까 보죠. 도구하고 반복만,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머리를 한번 감고, 아까 두, 어제 아까 봤대죠. 한번 봐야 되겠다, 다시. 자, 뒤에는 이 정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똑같이 아까. 아래뒤 있으시. 콜릭 뽑고. 대권 입고. 자, 아까 맞게. 콜릭 뽑고, 대권 입고. 사이드 부분 할게요. 처음에 밑에는 용도 짧으니까. 상고머리는 이렇게 뭐, 75도, 뭐, 45도 되겠죠. 근데, 지금 밑에는 짧으니까, 여기 짧잖아. 여기 밑에는 바짝 빼가지고, 90도 해주고, 나중에 또 클리프링 할 거예요. 더 짧게.
그 다음에 요 위에부터는 약간 길어지게. 요즘 코를 대고 나면 막, 뭐 개새나게도 막, 도박도박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처음 하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이군요.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요 위에는 이렇게 잡아갈게요. 굴려라. 빗덩. 딱 이 치기로 굴려라.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5잭을 또 들어와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깔끔하게 하고요. 그 다음 유채끼면 3이 되거든. 3이를 쳐서 조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완전 내려서 한 1mm 정도 조금 해서 1mm 정도 해서 그 다음 0mm 이런 토끼밭, 요, 우리 여러분 많이 쓰는 프로그램에 보면 0.8, 1.2, 1.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조절 잘하면 쓴대요. 자, 바리깡은 종류가 많으니까. 장미 바리깡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닦고, 바로 맞게, 짧은 거지. 여기서 다시 굴려줍니다. 자, 굴려줍니다. 조금 짧게 자르세요. 그다음에 그는 하기 전에 여기는 또 다시 튀는 가위로 살짝 모랑을 해주고. 항상 구우러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촬영 때문에 이불이 요게 나왔죠. 구우러 보면, 이렇게 안 봐야 되는데, 구우러 보면 이게 라인이 보여요. 맨날 위에서 짠다 생각하고, 요 밑에는 다시 시스폼을 이용해서, 요리 잡아도 돼요. 일단은 요, 요 위쪽, 밑에는 요리 잡는데, 요기부터는 이렇게 잡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굴릴 수 있잖아. 그래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뜨는 물이 할 때는 또 이게 똑바로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싱그니까 시수 부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말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옆가위로. 약간 삐지면 잘라주고요. 위에 비교기는 됐어, 잘라볼게요. 다시 위 하면서 잘라볼게요. 자, 됐습니다. 어, 요거 한 김에 그냥 지저분한 거. 밑에 라인을 좀 없애고. 이게 짧아. 이거 다 하고 나면 되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한번 놓고 잖아. 그래서 일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오래된 두 달 이상 된 것 같아요. 그죠? 밑에 또 영 그죠? 90도에 바짝 자르고요. 저기가 똑같다 이쪽하고 여기는 클리핑을 하기 때문에 많이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어준다 했죠? 점점 길어져 보니까 점점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 불도 해주고요. 여기가 너무 기니까 여기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옆에처럼 컬리퍼링 1점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깔끔해야 되잖아. 저기 똑같이 짜입니다. 밑에는 또 1mm 해가지고 자르고요. 점점 올려 2mm 1.5mm
그래가지고 다시 1.5도 올리고요. 깔끔해졌죠? 미리 내가 여기 미리 해버리지 깜빡하셨어. 촬영하다 보면 깜빡해요. 근데 촬영하다 보면 깜빡하니까 다 끝나고 또 조금 정리해주는 게 어딨어요. 왜냐면 촬영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클리퍼링. 다시 클리퍼링 하면 돼요. 이걸 보면서 하면 돼요. 근데 난 앞에서 봅니다. 왜냐면 옆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다시.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튜닝 가위로 쑥 좀 치고요. 너무 볼 것이 맞잖아. 자, 위에서도 잘랐으면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위에서도 또 자르면 또 쉬운 사람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부터는 이제, 제가 가위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쪽이 또 약간 이쪽보다도 얼었네. 자르기가 많이 휘었고, 여기 또 비고. 그래서, 안전빵으로 가위를 잡았어요. 안전빵으로 가위. 자, 그 다음에, 항상, 밑에는 또 약 더, 얇은 걸로. 그냥 촘촘하게 또 해낼 수 있어요.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최대한 짧게 가운데 만들고 나면 또 큰 걸 내가지고 다시 이제 항상 멀리서 떨어져서 이쪽은 너무 비기 때문에 많이 자르면 되겠죠. 위에 자르고 다시 자르면 돼요. 이 정도만 하고 다시 뭐 옆에 한 번 더 자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볼게요. 자, 여기서 가위로 한번 자르고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자, 짠. 자, 어떻습니까? 자, 이쪽하고 괜찮죠? 좋은 척 괜찮다고 했는데 손님은 좀 자고 계시니까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됐다는 거 부담을 잘 생각해서 우유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에서 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자 포인트 거 포인트 끝 하면 약간 부드럽죠, 전체 라인이. 아니면 블런트 컷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튜닝 써도 돼요. 자, 가운데 있죠. 그럼 한번 또 이제 반대 방향 십자가로 잡아서, 다시, 가운데 자른 게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 연결해서 천정에 90도 잡아가지고 그냥 평행으로 자르면 돼요. 쉽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잘란 거, 요 가운데 잘란 거 있죠? 잘란 거 앞부터 자르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시작해서 그냥 그 뒤에 가이드라 있으니까 당겨서 그래서 그냥 천정에 90도 일단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이쪽은 전혀 90도가 아니고 어디야? 요 자르는 요 면에 90도 요게 포인트에 90도 그래서 요렇게 당겨야겠죠. 그래서 각을 없애줘야 돼. 이게 무게감이잖아. 무게가 무조건 한 번은 쭉 당겨서 연결하고 뒤옆으로 가서 길거든요. 분명히 긴 머리하고 짧은 머리하고 당겨서 90도 하면
보면 이렇게 자르기 있어요. 목소리가. 자. 자, 그 다음에 반을 또 나눠서, 앞머리. 이렇게. 잘라줍니다. 응? 아까 똑같이 잘라. 자, 이렇게. 이전하고 똑같아요. 뒤에 가이드라인 있고. 좀 뺐어. 자르고. 여기에서는, 사이드 여기는 요렇게. 요렇게 당겨서 자르고. 응. 앞머리는, 이것도 당긴다는데, 앞머리는 그냥 보통 내려서. 내려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돌리기.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돌리는 기준으로 해서 쭉 잘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맞다 싶으면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르면 돼요. 근데 자주 오신다, 마이크. 그리고 여러분, 토를 봐, 그러면 한 번에 확 자릅니다. 자, 이 정도. 조금 더 짧은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잘라볼게. 그 다음에, 좀 무게감 찾았어. 앞쪽이 좀, 뭐, 오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옆에 여기도 슬슬 좀 치고. 하는 김에. 여기도 좀 슬슬 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지금 했어요. 일단은. 자, 자, 밑에 자르고 위에 자르는 여기 또 하나가 삼각형이 바로. 이 삼각형이 볼록한 부분에 내리고 있는 게 이거를 이제 시스볶음으로 해가지고. 뭐 클립볶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또 편했어. 자. 이렇게 굴려준다. 굴려줘야 위에 맞나요? 이렇게 가발에다 이걸 연습만 하면 돼요. 오늘 배웠던 거를 연습을 좀 하세요. 가발 진짜 많이 잘라야 돼. 백통, 나는 백통이 아니고 천통까지 잘라봤어요. 몸수는 가발에서는 부족하더라. 자, 손에 익혀야 돼요. 이제. 느낌이 막 그냥. 하카의 손이다. 그 정도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 자를 때 조금 나아요. 이제 사람의 카의 손 돼야지. 가발의 카의 손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좋은 것 같아. 옆에도 은근히 어려운 머리가 은근히 숱도 없으면서 부드럽고. 자, 그걸로 잘못 자르면 막 뚜껑물이 되겠죠. 됐어요. 또 흰머리하고 또 많이 또 교차되는 거.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잡아서 또 한번 잡아보는 거. 이런 식으로 잡아서 됐다. 이쪽이죠. 이쪽은 그나마 이쪽보다는 조금 여기가 숱이 좀 그렇습니다. 훨씬 더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이거 똑같이 똑같다. 이렇게 돌려라. 너무 많이 돌리면 훅 팝니다. 저게 또 M 잡시다 이렇게 쓰기 이거 조심하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뒤에만 넣겠지. 자, 뒤에 보자. 자, 뒤에도 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우회를 안 했죠. 그래서 우회를 안 했기, 이쪽을 안 했기 때문에 이쪽도 가운데 나눠서 잘랐던 걸 보고, 요것도 요번 땡긴 데 90도로 잡아서 이렇게 포인트 컷 해준대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포인트 컷 그 옆에 거 포인트 컷
당연히 왼손잡이도 있죠. 왼손잡이가 뭐 직접 왼손잡이도 있긴 있겠거든. 왼손잡이들은 왼손잡이 분들은 똑같아요. 똑같이 요렇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돼요. 옆에도 한번 잘라, 이거 가로도 한번 잘라고. 지금 제 깨끗한 거예요. 막 잡아서 꼭 티는 없는 거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시 튕긴 거 이거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또 커트를 했기 때문에 연결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죠. 요 부분하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잡아서 이렇게 좀 해주고, 제 같은 경우 요기부터는 요래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면 이제 어르신들, 뭐, 없는 머리라든지 숨 많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자르시고, 그 대신 클립을 요 밑에 할 때는 조금 조심하시고, 좀 클립을 조금 사용하고, 나머지 가위를 좀 사용하면 되겠죠, 위부터는. 클립은 사용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왜냐면 조금 나신해야 되니까. 자, 옆에 부분. 은근히 오른 머리에요. 은근히 부드럽고 숱도 중간중간에 없어져서 은근히 오른 머리인데, 옆에 여기는 가연손가위랑 뭐 이렇게 급한데, 이거 이렇게, 왜냐면 이쪽 자를 때는 손이 또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쪽 자는 상관없죠. 오른손이나 반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됐어요. 너무 또. 운동만 하겠습니다. 운동. 이 정도 자르고, 끝났어. 그 다음 밑에 라인을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라인 정리. 라인 정리. 라인 정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튀는 무릎에, 목에 털 정리 다 해주고, 그러면서 뭐 유심히 보다 보면 약간 여기가 약간 숱이 많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다시 그 클리프로 가지고 조율은 쑥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 여기가 또 튀는 보여 많아 보인다 그러면 그래도 멀리서 보면 대충 형이 보여요. 그러면 잘라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라인 이렇게 까도 되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 고객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쪽한 거. 원래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없어지네. 아니면 이렇게 이기신 좋아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휘라, 여기 조심해. 여기 많이 안 해주고 또 다시 쓰는 선도 있어요. 안 오는 선도 있고요. 조심. 끝까지. 코를수록 꼼꼼하게 해줘야 돼.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렇더라. 여기 눈썹 있는 데서 한번 보시겠어요? 정리를 해버리고. 눈썹을 키웁니다. 알았어, 미안합니다. 알았어, 큰일 날뻔했구나. 안 잘랐어, 그래. 이제 폼만 잡았는데. 눈썹 키웁니까? 대부분 잘라달라면 좋아. 잘라달라면 잘랐어요. 뭔가 하나 더 하려고. 죄송합니다. 자, 됐어요. 어떻게 잠 잤는데 잠 또 안 주무셨구나. 아이고. 잠 잤어요, 안 잤어요, 솔직히? 안 잤는 거 아니고, 조는 건 뭐 했어요, 조는 거는. 이불 사는 척 했어요? 알았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예. 알았어요. 잠을 어제 푹 주무셨는가 그래도?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왜 잠을 안 잤어요? 오늘 같은 날 머리 할 때 딱 잠은 어때요? 머리 어때요? 좋네. 좋습니까? 좋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달라진 것 같아요? 잘 됐습니다. 멋집니다. 진짜입니까? 네. 아, 그래도 눈이 좋으시구나. 뒤에다 봐봐요, 뒤에도. 아, 예. 예, 잘 됐네. 어떠했습니까? 네, 이렇게? 네, 이제 좀 시원합니까? 좋습니다. 자, 알았어요. 이제 산포하고, 네. 살짝 이제 조금 마무리하면 됩니다. 고객님 좋아해야 일단은 최고 좋은 거죠. 네. 나는 아, 됐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됐다고 옛날에 했던데, 그 다음날 그분 안 오더라고. 나는 이제, 와, 멋있습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짧게. 근데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오는 건지, 그날 우리 한 번만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엄청 잘해주는데. 그래서 잘해줄 부처 별로 없고. 맞죠? 손님한테 하는 거 하고 싶어서 다 해줘야지.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막, 뭐, 머리 숱이 없니, 뭐, 모발 숱이 두꺼우니, 이런 거 말하면 절대 안 와요. 그러면 아주 초보인 줄 알아요. 옛날에 그런 말 처음에 조금 하다가 바로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막, 그 머리가 뭐, 어떠니, 알아요? 그 숱이 없고, 짧아야 되고, 안 짧아, 잘하면, 잘못하면, 이상한, 그러면 갑자기 퍽뜩 일어나가지고, 안 합니다. 발이. 가버렸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네. 말을만 하면 안 되고, 알아요? 하면서 말해야 돼요. 알았어. 일단, 커트를 해놓으면 저기, 죄송한 손님이 나갈 거예요. 일단 커트 빛내야 되니까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하고 시작해라. 이런 말 하면 되는데. 이게는, 이게는, 말도 적당해라. 내가 무슨 말이. 알았, 벗고 뒤로 하죠. 잉? 자. 자. 아, 좋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일단 또. 그리고 머리 살포도 바를 시간에 시원하게 돼요. 그래서 네. 그 막 깍적대지 말고 막 많이 한다 좋은 건 아니고 저 처음에는 약간 부드럽게 선파하고 그 다음에 주물리기. 무릎은 어때? 시원해요? 아프면 시원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겠네.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다면 자살해야 되고 잉? 혼자서 하면 안 돼요. 고객님하고 같이 이야기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 주물리는 거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거라서 이 주물리기가 이렇게 사살해야 돼요. 그래도 여기 아프주면서 치 아프주면서 그래도 바쁘니까 일단 1분 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팅구기도 많이 사용하죠. 그다음 이거 브릭신이라고 마찬 이것도 많이 사용하고요. 목도 이제 한번 이렇게 지압 주물러 주시고 좋습니다. 예, 일단 주물러 주고 제일 좀 시원하고 뒤에도 그래 여기 위에만 하지 말고 밑에도 이렇게 위에만 백날 하면 안 되고 밑에도 이렇게 반 했으면 밑에도 좀 반 정도 해줘야 돼요. 손가락 들어서 밑에를 한 개로 이렇게 누리면서 지압만 해줘도 좋아. 이 정도 딱 1분 딱 좋습니까? 이 정도 그러면 시원하죠? 네, 네. 그러면 많이 하는 것보다 짧고 굵게 본인이 조금만 더 허리를 조금 더 올려보세요. 예, 왜냐면,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목이 저 앞으로 와 있으면, 나중에 물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손님한테, 귀찮아도, 양해 구하고 해야 돼요. 올 옷이라고. 등을, 맞대라고, 의자에다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네, 그걸 다시 물어볼라, 됐지. 알았어요. 어, 역시. 목이 어떻게 물어볼까요? 아, 역시 그래요. 물어보시지, 그래요. 아, 그냥, 알았어요. 촬영이니까 오라서 무슨 말이겠다. 촬영하고 또 맞다.
실적으로 또 사실이 좀 다르죠. 그래서 말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들어서 물바다가 지금 먹고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오리 마지막으로 치마 이유 드디어 깔끔하게 끝. 최대한 누워서 많이 닦아줘야 돼요. 흐르면 안 되니까. 흘러버리고 있어요. 가만 계세요 하고요. 자, 목에 힘만, 힘만 빼세요 하면서 해주면 됩니다. 오셔주면 안 되니까 최대한 닦아주면 돼요. 마저 닦아주고 이제 드라이기로 말립니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살짝 잃어버리는 일단 조금 마무리가 살짝 뭐 거의 다 끝났어요. 마무리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앞에서 흰머리로 염색을 또 안 하시니까 이 머리를 잘 이런 부분은 D포인트 포인트 신이 가야 되네요. 그러면 좀 말이 부드럽게 하려고. 길이 자르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여기도 잡고, 살짝. 그래서 지금은 튀어놓은 것이 없는가 보는 단계에요. 이쪽. 튀어놓은 것이 없나. 저쪽, 자,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시간은 많이. 자, 이렇게 배우겠어도 약간, 하고, 이쪽 혹시나 한 번만 더, 여기가 좀 많아 보이니까, 굴리기.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딱 이 형이 보이거든요. 잘 보고. 여기 똑 튀어나왔으니까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되고요. 너무 후해진다. 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다 봤으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자, 간단하게 이제 끝낼게요. 이제 마무리 틀어주고. 자, 그리고 뭐, 한 번씩 우리, 뭐, 이거는 놀러 갈 수가 있잖아. 그럼, 그럴 때는 놀러 어디 간다거나 이거 가르마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보내주는 거 아니고, 힘이 없어가지고, 발은 말리거든요. 그래서,
잠깐. 왁스를 어디 모임 때 어디 좀 야외라든지 갈 때 한번 이렇게 해주면 좋죠. 아니면 직접 이렇게 하면 이야기해 주면 금방 또 해요. 그래서 살짝 왁스를 왁스 뭐 다른 것도 되냐 고정하시는 거 달라서. 클 기가 있었어, 뭐. 그 드라이를 많이 안 했대요. 옆에 여기에 마사지. 정말. 자, 그 다음에, 뭐, 혹시, 스프레이를 한번 쫙 뿌리시면, 말 안 푸는 날. 끝내주겠죠. 아, 좋습니다. 네, 이제 보여줄게요, 일단은. 자, 가만히 있어보세요. 자, 그러면, 느낌을 보세요. 한번, 자. 올려, 오케이. 자. 뭐, 조금 발랐는데, 이렇게 느낌이 확, 좀 더, 뭐. 아, 멋지다. 아, 멋져요. 야, 내 생각으로 멋집니다. 또 눈을 깎을 뻔했다. 또 갑자기 보여서 근데 갑자기 기른다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쑥 또 보였어요. 멋집니다. 아이 멋집니다.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래요. 자, 이제 어때요? 그냥 자연스러운 머리도 괜찮지만 이제 아,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 뭐 좀 이게 걱정인데 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 살아 계신? 네, 지금 제사 지내면 아 그때 뭐 하고 있어? 내 아들이 여기 와 이런 거 그 내일은 없으실 거 아무리 안 까먹으실 거죠 오늘. 예. 아 그대로 그러면 근데 분명히 헛그릇일 건데 알았어. 위에는 아 맞아 위에는 왁스 좀 발랐으니까 이렇게 한번 발라 보세요. 예예 예, 그래 못 바르면 나한테 오시고 자 그다음에 예. 오늘 전에는 좀 뭐 조금만 잘라요. 오늘 많이 자르니까 훨씬 느낌 좋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사람을 자르기 전에 가발 연습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입분 많이 자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잘라야 조금 더 자신감을 처음에 자신감 잃어버리면 손님들한테 잃어버리면 어때요?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그럼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의 김 자자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